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가슴팍에 지금 100주년 배지를 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그 외교부에 갔다 왔는데, 그 제가 외교부를 2013년 때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그 서포터즈 발대식 때 한번 그때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 끝나고 이제 뒤풀이 때, 그때 외교부 안에는 안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시상식만 하러 왔어. 그냥 시상식 끝낸 제가 갈 일이 없었으니, 그거 끝나고 뒤풀이만 갔었는데, 일단은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 그 외교부에요. 이렇게 좀 오픈된 공간이 있어요, 나름. 물론 이제 외교부 입장할 때그 문에서 들어갈 때는 그 신분증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 신분증 검사를 하고 들어가요. 신분증 검사하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면요, 이제 그런 외교부 직원들이 쓰는 공간들 있잖아. 그 안에 약간 오픈된 그 포럼 공간이 있어요. 거기 뭐 근데 거기 막 카페처럼 막 약간 그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휴게실처럼 돼 있는데 막 그런 탁자도 있고 뭐 책들도 좀 비치가 돼 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뭐 그런 그 카페 같은 데서 비치돼 있는 이런 책들 있죠. 그 요즘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책을 별로 비치를 안 하지만 그런 데서 이제 비치된 책들을 뭐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비치돼 있는 책들 이런 것처럼 뭔가 집어들고 읽을 만한 그런 책은 아니었고요. 그런 책들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는 뭐 이제 행사 같은 거할때 거기서 이제 앉아서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간식들을 좀 준비를 해줬어요. 간식들을 준비해줬는데 제가 이제 그 외교부 인터뷰를 그 이거 임시정부 그 대한민국 100주년 그 서포터즈 그 2기 그 인터뷰였는데 제가 그 인터뷰하는 날 이틀 중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날에 갔어요. 두 번째 마지막 날에 갔는데 마지막 날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타임에 갔어요. 이게 마지막 날 중에서도 이게 마지막 타임에 가가지고 그 주전부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 휴게실 대기 공간을 이제 그 담당하는 그 스태프분들이 좀 많이들 드시고 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거 그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예산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주전부리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사람 숫자대로 준비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준비를 하고, 근데 마지막 날에 몇 상자 남아있어가지고 자기들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방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방이 좀 짜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실제로 좀 일부 지금 주전부리는 제가 지금 짜부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지금 뜯어볼 건데, 네, 불안한데. 네, 예상대로 좀 눌렸고요. 예상대로 좀 눌렸는데 좀 먹어는 볼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집은 거는 그 생각보다 눌리지 않았어요. 제가 최대한 가방 위쪽에다 놓고 부서지지 않게끔만 제가 좀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준비해놨다는 거 준비해놨고요. 그래서 계속 별로 안 눌렸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거기선 주로 뭐 쿠크다스 이런 걸 먹었는데 거기선 주로 쿠크다스 먹었어요. 뭐 과자류를 먹고 빵류는 제가 갖고 왔는데 빵류는 제가 집에서 커피에 따 먹으려고 거긴 커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뭐냐
그래서 이제 좀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런 거는 당연히 없었고요. 왜냐면 자기소개서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 100주년 기념 사업 관련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뭐 참여한 행사가 있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역사 토크 콘서트를 갔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때 이제 그 한나님이 이런 기회가 있다 해서 저는 그날 갔었잖아요. 그 한나님 방송에 보면 아마 나왔을 수도 있는데 한나님 방송 보면 아마 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왔는데 그 저는 그래서 그 역사 토크 콘서트를 가게 된 계기가 그거다. 저는 그 4월에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상하이 가기 전에 딱 그거 토크 콘서트 들렀다 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 있죠. 그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만나고 싶었던 인물들 있죠. 100년 전으로 만약에 시간여행을 가고 싶다. 타임머신 타고 100년 전으로 워프하고 싶다. 하면 만나고 싶었던 인물에 대해서. 근데 여학생들은 일단 유관순 열사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유관순 열사를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유관순 열사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일단은 실제로 저랑 그 인터뷰를 같은 조로 들어갔던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저랑 인터뷰를 같은 조에 들어갔던 학생들 중에서 이화여고 학생이 있었던 거야. 그 유관순 열사 이화여고 명예 졸업한 거 알죠? 그 이화여고 명예 졸업이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화여고 학생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네. 유관순 열사 학교 선배니까 뭐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사람들 사이 기억 잘안 나고요. 왜냐면 나 빼고 다 여자분이었거든 들어갈 때. 아니야? 남자도 있었나? 어쨌든 여자분들의 대답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같은 조예요. 외국인이 한분 있었어. 외국인이 있었는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더라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한국말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내일 이제 그 언더 20 월드컵 결승전 상대지만 축구 결승전 상대지만 예 어쨌든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은 되게 기억에 남았고요. 일단은 해외파여가지고 그래서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만나보고 싶었던 인물을 언급해라. 그래서 했던 말은 나는 이제 약상 김원봉 열사 있죠? 김원봉 열사를 언급을 했어요. 좀 근데 이제 그분 생각에 논란이 좀 있었죠? 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논란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일까? 솔직히 이게 정치적 노선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구상에는 참여 안 하고 그 월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이 됐죠. 그래서 숙청이 됐는데 제가 이제 추후 사심 역사에서 제가 약상 김원봉에 대해서 따로 제가 김원봉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거예요. 따로 다룰 건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 김원봉에 대해서 해서 그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예로 든 거예요.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에 다녀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그런 의거 활동, 의열단 뭐 이런 활동을 했던 김원봉을 좀 만나가지고
왜 하필 정치 노선은 그쪽을 택했냐? 그거 좀 약간 물어보고 싶었다.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좀 약간 오지랖을 떤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난내 소신을 얘기했어요. 내 소신을 얘기했고, 하여간 그때 그, 제가 안 갖고 온거 오렌지 주스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피크닉 두개 있어요. 피크닉 두 개인데, 제가 이거를 가방에 하루를 넣어놓은 거야.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냉장고에 바로 못 넣어놓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지난밤에 갑자기 휴방을 했잖아요. 그, 밤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휴방하게 된 이유가, 집에 갑자기 그 외가 쪽 어르신들이 온 거야. 그, 작은 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직계자손은 아니니까 빈손은 안 갔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는 제가 빈손을 가죠. 근데, 작은 애 할아버지라서 저는 빈손에 안 갔는데, 그러니까 못 갔죠. 안 갔다기보다 저는 못간 거예요. 그, 외부 스케줄이 있어서 저는 못간 건데, 그, 그래서 못 갔는데, 그,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약간, 그래서 직계 쪽은 아니니까 그렇게 의무까지는 아닌데, 빈소를 그런, 지키는 그런 의무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그, 외할아버지랑 엄마의 고모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고모 외할머니인가? 뭐 그렇게 불러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주무신 거야, 두 분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요, 이제 동생이 장가를 가고 나서, 이제 방이 한 개가 비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방이 그 손님들 접대하는 방이 된 거야. 손님들을 접대하는 방이 돼버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손님들 접대하는 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손님들 접대하는 방이 되니까,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엄마의 고모분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안방을 썼는데,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집에 어르신들 오면 제가 방송을 못 하거든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이제 동생 부부가 이제 명절 전날 밤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잘 때는, 그때는 내가 그 새벽에 EPL 경기 채팅만 했었잖아요. 새벽에 EPL 경기 제가 채팅만 켰었는데, 그날은 채팅만 켠 적이 있는데, 그럴 수는 있어. 그날은 채팅만 켜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동생 부부가 왔을 때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오니까 방송 못 하겠는 거야. 방송 못 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동영상 편집만 했거든요. 제가 뭐 리뷰 동영상 편집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어폰을 꽂고 쓰잖아요. 제가 방에서 PC 작업할 때는. 제가 방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PC를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PC 스피커를 안 써요. 언젠가부터 스피커를 안 쓰고 사는데, 이제, 스피커를 안 쓰고 사는데, 이제, 이어폰을 넘어가지고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고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집 식구가 원래 이 코고는 소리를 약간 낼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번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외할아버지 코고는 소리는 아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내가 화장실 가려고 한번 나와보니까, 엄마가 밖에 나왔어. 엄마가 밖에 나왔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누가 코골이의 발언지, 코골이 목소리, 코골이 소리의 발언지를 알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문을 닫고 이어폰을 꽂았는데도 그 코골이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릴까. 약간 진짜 그런, 좀,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약간 그 동영상, 그 렌더링을 돌려놓고, 그 지금 제가 그 사정상 그 스포츠 중계를 못하고 지금 노트북으로 토크 방송만 경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 렌더링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거를 해놓는 동안 제가 이어폰 꽂고 다른 뭔가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도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야. 당연히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잤고, 아니야, 최종 그 선발된 그, 최종 그 선발된 거 여부는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그 아마 개별 연락 올것 같고요. 개별 연락 올것 같고, 어차피 그거 발대식은요, 6월 말이에요. 6월 27일인가? 6월 27일인가가 발대식이어가지고, 근데 그날 발대식 하면 아마 또 그날 행사 시간대가 뭐 겹치고 그럴 것 같아서, 원래 제가 그래서 그날 둘중 하나예요. 최종 선발이 안 되면 제가 그날 저녁에 뭔가 약속이 있고, 최종 선발 돼서 그날 발대식을 가면 원래 있던 약속을 7월로 미뤄야죠. 하여간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온라인 컨텐츠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을 좀 우대를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잠깐 얘기가 좀 샜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편집하면서 이 간식 그 외교부에서 준비해놨던 그 주전부리들 나발을 갖고 온 거를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외가 쪽 어르신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숙박을 하느라 제가 이 주전부리들을 정리를 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가방에 하루 동안 있었던 거야. 이거 피크닉 두 개,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뭐 마실 수 있긴 한데, 좀안 시원할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랬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이제 만약에 이제 팀별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팀별 활동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팀 활동으로 뭔가 우수한 성적을 해봤던 이력이 있거든요. 2014년 때 서울국제도서전. 아마 이번 서울국제도서전 아마 이번 주말까지 할 거예요. 서울국제도서전 그 서포터즈를 제가 2014년 방송하기 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땐 심지어 내가 유튜브를 하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때 했었는데, 그때 그 팀이 다섯 팀이 있었어요. 내 팀은 대학생 팀이었고, 한 팀이 이제, 직장인 팀이었거든요?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직장인 팀이었지. 근데 이제, 내가 거의 다 캐리를 해가지고, 그팀 성적이 3등이 된 거야. 3등까지는 상품이 나왔거, 3등까지는 리워드가 나왔거든요? 3등까지는 리워드가 나왔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리워드를 받았고, 그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내가 이제 그 해단식 뒤풀이 하는 날에 제가 그날 안타깝게도 제가 전날하고 그날까지 부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뒤풀이를 못 갔어요. 부산 스케줄이 있어서 뒤풀이는 못 갔는데 뒤풀이를 갈거 그랬어. 그냥 부산 스케줄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 와가지고, 제가 밤에, 누구 좀 만난다고, 그날 뒷불 못 간다, 이제 부산에서 스케줄을 좀더 늘렸었거든요? 그랬었는데,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부산에서, 아마 부산에서 거의 KTX 중에서는 막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단식 때 그냥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친목 쌓는 거지.
그런 거 활동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하고 지금도 연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 2014년 때 사이버스페이스 초에 그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지금도 소식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 있고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고 뭐 했는데 그 하여간 이번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저녁에 술 먹고 그런 행사는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 학생들도 있거든. 학생들도 있어서 아마 술 먹는 행사는 못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20대 이상의 그런 그 행사면 뭐술먹뭐그 이런 몰라 일반 뭐 기업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서포터즈 행사면 그뭐 호프집 이런 데가 또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잖아요. 아마 술 마시는 뒤풀이는 못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대표적 공식적으로 술 먹는 뒤풀이는 못할 거야.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학생들도 있는 행사인데. 왜냐면 고등학생들도 하는 행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나랑 그 인터뷰하는 팀 학생들 중에는 진짜 이화여고 다니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화여고 다닌다고 해서 너그 타임머신 타고 여행 가면 유가준 열사 만나고 싶다고 한 사람 있어. 이화여고 학생이어가지고 그 유가준 열사 이화여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 나는 그리고 김원봉 만나고 싶다고 했어. 그 윤봉길 의거 현장 갔다 오니까 나는 김원봉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 이후에 그 중일전쟁 히어로 그 김원봉을 만나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런 우대 그 우선적으로 뽑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제 물어볼 여유가 없었는데 그 거기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하고 그 지자체에서도 선발하는 인원이 있대요. 지자체 선발 인원하고 인터뷰하는 인원들 중에서 합해서 100명인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선발한 인원들도 인터뷰는 하는 건가? 약간 그거를 내가 못 물어봤거든요. 약간 그랬었는데 어쨌든 총 100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팀 활동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이 있냐 했는데 이제 편의상 지역별로 팀을 나눈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역별로 막그 유적지 이런 거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되고 뭐 행사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고생이잖아. 자기 지역에서 아마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활동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수도권에서 좀그 평소에도 뭐좀좀 이제 내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그 사적지 이런 데도 막 다니고 그런다 그거는 이제 팀그팀 컨텐츠로 한번 뭔가 기획을 짜가지고 같이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정도 했죠. 누구랑 갈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 이제 조건은 내 유튜브에 나와야지. 내 유튜브나 내 방송에 출연을 해야죠. 내 방송에 출연을 하는 게 조건이지. 출연이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하여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질문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내가 이제 직업을 프리랜서 기자하고 크리에이터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와 관련해서는 안 물어보고 프리랜서 기자라고 적어놨는데 그뭐 어디에다가 어떤 종류를 올리냐 뭐 그런 거를 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좀뭐 위험한 거를 올리지 않나 약간 그런 걸 약간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대놓고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나는 기자 활동하는 거는 스포츠 활동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스포츠 관련 기사 올린다. 뭐, 그런 거 했다. 그리고 전공은 역사다. 전공은 역사여서, 이제 유튜브 활동은 그런 거 활동하고 스포츠 활동하고 같이 한다.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좋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다만, SNS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이제 이웃은 몇 명이고 이웃이 몇 명이고 팔로워가 몇 명이고 친구 몇 명이고 뭐 구독자 몇 명이고 뭐 그런 거 적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 숫자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영화 기생충 후기에서 그 유튜브 구독자 숫자, 인원수 공개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는데, 그런 걸 이제, 근데, 이제, 채널이 있는지만 확인할 거예요. 어떤 컨텐츠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봤나 그런 것까지 확인할 시간 없을 거야. 보통 그런 건요, 그런 거 일일이 확인할 시간 없어요. 왜냐면, 100명을 뽑는 거면, 그런 거 확인할 시간이 없고, 그냥 어떤 플랫폼에서 좀, 그냥, 좀, 어느 정도, 그냥, 사실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 이웃이 좀 많고, 페이스북 친구가 좀 많고, 그런 거, 트위터 팔로워 좀 많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활동을 했구나, 뭐 그런 거 정도 확인하는 거겠지. 근데, 그때보다 팔로워가 적었을 시절에도 나는 그거 활동을 했는데, 설마 지금처럼 방송 활동까지 하고 그러는 시점에 뭐냐 내가 안 뽑히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안 뽑힐 수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 좀 지역 균형 선발이 있을 거예요. 지자체 선발 인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팀별로 뭐 어디 행사 소개하고 행사 참여하고, 그리고, 뭐, 사적지 돌아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로 좀 비율을 아마 좀 조절을 해서 뽑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수도권 사람들을 많이 뽑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아마 어떤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몇 명만 뽑고, 그리고 이제 뭐 지역별로 뭐 팀장을 뭐 이런 거 뽑는데요. 자기가 만약에 팀장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약간 그런 거 묻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약간 그런 거를 좀그 맡아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좀 위험해. 그런 점에서는 내가 그걸 좀 약간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나는 근데 맡아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맡아도 상관은 없고, 한 4개월 동안 하는 거 좀, 1년 활동하는 거는 내가 좀 팀장 맡기가 힘든데, 그래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 참여 난 1기 할 때는 내가 팀장 안 맡았거든요? 그거 1년치 활동이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팀장 안 맡았었는데, 하여튼 뭐 그랬다는 거고요. 하여간 나는 1년치짜리는 팀안 맡았었는데 아마 4개월 정도 활동하는 거면 문제는 이제 활동 기간이 여름이라서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저는 만약에 맡게 되면은 맡게 되면 조금 네. 일단은, 예. 네. 좀, 일단은 그런 생각들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코스, 어느 행사, 이런 거를 가야 된다는지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미션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뭐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 기록 내역을 좀 일일이 그 캡처를 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그렇기는 한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도권이 비중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물론 이제 근현대사 근현 그 한국 근대사 그 유적지와 관련해서 좀 많이 다니고 뭐 그럴 거니까. 아 맞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분 그 이승만 박사 만나고 싶다 그랬어. 하여간 뭐 그렇고요. 하여간 뭐 저는 뭐 일단은 선발되면 뭐 열심히 활동할 생각 있는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인터뷰를 같이 들어갔던 그 팀을 보니까요. 일단은 그 유관순 열사의 그 학교 후배라는 이화여고 학생이 있었죠? 해외파 있었죠? 네. 일단 좀 죽음의 조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야말로 죽음의 조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간 저는 뭐 말을 되게 뭔가 막힘없이 했었고 말을 더듬은 적은 없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할 말이 있으면 나는 주저하지 않죠.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선발이 될 경우 뭐 열심히 활동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지역 위주로 활동을 하겠는데 나는 일단은 그 수도권까지는 활동 권역이 되니까. 나는 수도권까지 활동 권역이 되고, 뭐, 지방 행사 이런 게 있고 그러면요. 지방 행사가 있고, 그런 거 있으면,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형편이 이게 좀 된다면, 활동비를 지원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비를 100% 지원해주진 않을 거예요. 몰라. 만약에 이게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여가지고, 아마 식비는 안 나올 수 있을 거야. 식비는 아마 그100%안 나올 것 같고, 그 교통비는 아마 지원이 나올 거예요. 교통비 정도는 지원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교통비 지원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먼저 쓰고 받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쓰고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는 뭐 일단은 네 일단 그래요. 일단은 그 교통비와 관련해서 그런 지원 여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교통비 지원 여부,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그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하나님하고 갔다 왔던 그 역사 토크 콘서트 있죠? 그 역사 토크 콘서트처럼 뭔가 그런 100주년 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SNS로 홍보를 하고 뭐 현장에 그 참여를 하고 아마 뭐 그런 것도 현장 촬영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나르고 뭐 동영상 편집할 거 있으면 편집해서 올리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유적지 사적지 뭐 이런 데 방문을 한다던가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 아마 그런 거 행사 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100주년 뭐그 토론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토론회 뭐 참석 이런 거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식은. 뭐 일단은 그렇다는 건데. 저는 일단은 물량으로 승부하는 건 자신 있기 때문에. 물량이 갑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증거물을 많이 남기면 돼.
그래서 증거물을 좀 많이 남기면 될것 같고, 좀 그런 활동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약간 그런 걸로 랭킹 한번 찍어보지 뭐. 근데 이제 약간 팀으로 활동하는 경우는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팀을 잘 만나야 돼. 뭔가 팀 안에서 뭔가 좀 컬러가 잘안 맞고 그러면, 뭐 그렇다는 거예요. 좀 그런 거 활동에 좀 참여를 적고 뭐 그러면, 정말 그러면 그 무임승차한 거잖아요. 먹튀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무임승차 인원은 내가 바라지 않거든요. 그 무임승차 인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무임승차 인원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팀에. 그리고 이제 뭐좀 무임승차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런 사람들을 안 뽑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지방 행사 있고 그러면, 근데 지방 행사 이런 거 있으면 아마 뭐 교통 지원 이런 게좀 있겠지. 먼그 수도권 지역은 아마 좀 힘들더라도, 왜냐면 수도권 지역은 그 교통카드 나름 교통카드 최소 충전하고 그런 영수증 발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영수증 발급하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교통비 지원 이런 게 확실히 있다 하면 그 영수증 발급 이런 거는 뭐 철저히 해야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수도권 안에서는 영수증 발급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방에 뭐 고속버스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뭐 열차를 타고 가거나 뭐 그럴 일 있으면, 그럴 때 이제 승차권 사진 캡처해가지고 그 메일 제출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교통비 지원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아마 아주 호화롭게 막 KTX 특실 뭐 이렇게 다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서. 우리도 양심이 있지. 설마 부산까지 가면 물론 KTX를 타겠지만, 부산까지면 KTX를 타겠지만, 그 부산까지는 KTX를 타겠지만, 그렇다고 KTX 타면 당연히 자유석 아니면 일반실로 가겠죠. 당연히 일반실로 갈 거고, 뭐 특실로 가고 뭐 그러진 않겠지.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지원금 노린다고 엄청 비싸게 해먹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양심이 있지. 국민들 세금으로 어떻게 KTX 택시를 타요. 택시 탈 거면 그냥 내 돈으로 얹어서 타야지.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고속버스는 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고속버스를 만약에 타게 되면요, 고속버스는 장거리 노선은 일반 고속이 거의 없어요. 장거리 노선일수록. 주로 단거리 노선에 일반 좌석들이 다 투입이 되고, 장거리 노선은 한 3분의 2 정도가 우등, 일반 우등이고, 3분의 1은 프리미엄이에요. 3분의 1은 프리미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자전거 활동이요? 그거 영수증 발급 안 될걸요? 그 자전거 빌려 타고 그러면? 왜냐면 그 시간 맞춰서 그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려면 자전거로 시간 내기가 좀 그렇지. 그 나름 격식 있는 행사 가고 그러려면요, 자전거로 가기 힘들어요. 그럴 땐 대중교통 타야죠. 일단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타든, 아니면 그 뭐냐, 그 고속도로로 해서 갈 경우 하이패스
하이패스 그 요금 결제 내역 이런 거그 공개하면 되고. 아니면 그 유류비를 지원받겠지. 자가용이 있으면. 해가 뭐 그걸 타는 건데. 뭐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유류비를 좀 얼마 들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기름이 꽉 차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기름이 꽉 차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오는 왕복을 하잖아요? 갔다 와서 왕복을 해. 왕복을 하고 기름을 다시 채워요. 그럼 얼마나 하는지 확인이 되잖아. 뭐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양심껏 활동해야죠. 뭐 일단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주전부리들을 꽤 많이 갖고 왔는데, 주전부리 좀더 갖고 올걸 그랬어. 그몇 박스가 남았다는데 내가 거의 마지막 타임에 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마지막 타임에 해가지고 하여간 근데 그렇게 맛있는 코스는 아니에요. 여기도 나름 그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비싼 거는 안 하지. 솔직히 커피까지는 없었어요. 그 과일 주스까지는 있었는데 커피는 없더라. 그리고 일단은 커피를 준비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거일 거예요. 그 종이컵 일회용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공기관에서요. 공기관에서 그 종이컵 들어가는 자동 판매기 없어진 거 알죠? 그 공공기관 건물에서. 그 서울시의 그 서소문 별관인가? 그 덕수궁 앞에 있는 거? 거기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종이컵 쓰는 거 없어졌더라고요. 그 정수기도 그 종이컵 쓰는 형태의 정수기 없어지고요. 개인 텀블러로 바꿔놔 음수대 써야 돼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공무원들 일하는 건물들은 다 그렇게 바뀌었어. 그게 지침이야. 환경 문제 때문에 지침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내가 외교부를 4년 반 만에 가봤는데, 아니, 나 5년 반 만에 갔죠? 2013년에 갔었으니까? 외교부를 5년 반 만에 갔는데, 뭐 그랬었다. 그, 5년 반 전에는 없었던, 박근혜 씨 정부 시절에 없었던 그 오프닝 그 포럼 공간이 생겼다. 뭐 그랬던 정도의 기억이 있어요. 그냥 1층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행사를. 아마 근데 이제 100명이 참여하는 거면요. 거기서 못하고 제가 그 5년 반 전에 그 이제 외교부 그 거기서 큰 행사장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 올라가서 할 거예요. 아마 거기 올라가서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100명을 다 받으려면. 뭐, 그랬다는 거니까. 썰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